설날을 이틀 앞두고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휴 동안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설 연휴에는 귀성객과 관광객 20만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한 귀성 표정,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에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비행으로 피곤할 만도 한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즐거움과 설렘이 앞섭니다. 양손은 선물과 짐으로 무겁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합니다. 설 연휴 항공편 탑승률이 90%를 넘어서면서 공항은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공항 대합실 곳곳에선 반가움이 쏟아져 나옵니다. 못 본 사이 훌쩍 큰 손주를 품에 안은 할아버지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와가지고 이거 오랜만에 만나고 있거든요. 우리 큰 손자가 금년에 초등학교 졸업까지 됐어요. 축하 겸 아주 반가워요. 저도 할아버지랑 할머니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연휴 동안 모처럼 휴식과 여행을 즐기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산이 시댁인데 지금 제주에 사시는 저희 아주버님 계셔가지고 다 같이 제주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추억 쌓으려고 놀러 왔어요, 제주도에.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12일까지 설 연휴 닷새간 19만 5천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강풍과 폭설로 인해 항공편과 선박이 무더기 결항됐던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해 22.9%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루 평균 4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것으로 일자별로 보면 설 연휴 첫날인 9일에 가장 많은 4만 3천 명이 방문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휴 막바지 기상이 좋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 설 연휴는 대부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